사실은 요 사이에 우리 구 김신영 주장과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김신영 구 주장이요. 구 김신영이 아니고. 지금은 뭐지, 네가? 김신영 구 주장. 아, 그거. 같으니까. 신영 연습생의 신분으로. 네. 콘서트에 우리가 갔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때 정말 다 훔쳐가셨어요. 네. 다 훔쳐가셨어요. 네. 아이고, 그런 얘기 대기실에서 저희가 먹던 치킨까지 가지고 그때 가셔가지고. 가지고 가셔가지고. 저쪽에 먹던 걸 안 갖고 왔고 새 거 있길래 하나 가져왔어요. 네. 커피 머신 가져가시는 거 영상 봤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네, 코드가 안 뽑혀가지고. 예. 아, 코드가 안 뽑혔으면 바로 가져갔을 텐데. 김치는 하나 쓰고 갈까? 육개장 식사 다 하셨어요? 치즈. 어, 나. 뭐 네 명이니까. 그래. 네가 다 먹을 거지만. 아니야. 야, 근데 원래 이렇게 다 남는 거야. 야, 나 유전자 좀 가져가면 안 돼? 원래. 선배님. 야, 안 돼. 야, 니가 너무 가져가면 안 돼. 나는 다음에 대표 먹고 해야지. 선배님. 가요, 이제. 선배님. 와, 상나 FD. 가자. 나 지금 선배님 저 안에 들어갔어요, 또. 야, 복수리 안에 들어갔네. 나 진짜 가고 싶어. 진영이 집에서 나눠 먹으니 우리 집 얘기할 아, 그리고 저희는 진짜 감사한 게 있어요. 그때 네. 어쨌건 저희 공연에 와 주셨을 때 토문 선배님의 그 멘트에 저희가 사장님이 우셨어요, 정말로. 사실은 여러분들은 좋은 가수 팬으로 만나서 한 해 동안 정리하면서 노래로 위로받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디서 위로해 줄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는 얘네들한테 받으시고 저희는 이 옥석갈비 두 분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좋아요. 말은 입에 발린 말은 진짜 잘하네요. 청산 뉴스. 청산 그런 주옥 같은 멘트를. 훈훈합니다. 우리 장인님들과. 아, 훈훈합니다. 훈훈합니다. 테이크 있으니까 좋네. 아우, 잘 풀리고 왔다 오늘은.